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사실이 지금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쪽은 사전투표를 몰아주고 한쪽은 사전투표를 빼앗고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더 상세한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신종사기수법인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진교훈 후보가 얻은 표만큼을 더해준 것도 다 보너스. 이게 여러분들 푸른색이 다 가짜입니다.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해가지고 이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쳤는가 하니까 진교훈 후보가 거소투표를 372표를 얻었는데 743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염창동에서 진교훈 후보가 염창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2900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2900표를 더 얻은 것으로 얹어준 겁니다. 딱 두 배를 만들어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는 예, 진교훈이 받은 사전투표 수만큼 이름들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투입해버린 겁니다. 투표하면.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 방법이 굉장히 앞으로 유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숨을 수 없을 만큼.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그럼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를 쓴 것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서버 조작을 한 것 같다. 특히 서버 조작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서버 조작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개수 조정 같은 건 다 서버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서버 조작을. 서버 조작을 이렇게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를 입력하게 되면 보조DB의 모든 자료가 입력되는데 이거를 조작 서버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서버 조작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를 보시게 되는 거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서버 조작이 예, 여기 11번하고 12번을 주로 조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쓴 것 같다. 6번, 11번, 12번을 쓴 것 같다. 예, 이 단계에서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산 그분도 전산을 한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조 실물 투표지는 이렇게 투입을 한 것 같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도장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뭐 필요하면 상하이에서 만들 수 있고 북경에서 만들 수 있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를 다 투입해 가지고 그냥 개표소에서 이동시켜서 개함시키면 투표지 분류기 돌리면 다 진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제 소개드렸다시피 이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 노조위원장이 제가 쓴 책을 보면은 이 2권 3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2권 3권에서 실패한 조작 경북 대구 지역에서 예,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 한정준 위원장이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두 번째는 집계된 개표 상황권 결과를 전자개표기의 중앙선관위로 서버를 전송하는 단계. 세 번째는 서버 자체. 네 번째는 집계 서버에서 각 방송사로 전송하는 단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방송을 보고 예, 이 분야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예. 공박사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 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필요하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기를 통과할 때 이미 예, 이미 예, 조작된 표가 개표 상황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개표 상황표 이름 적히는 것은 이미 다 뻥튀기된 조작된 부풀려진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집계 조작보다도 그냥 사전투표하는 단계에서 모든 조작이 다 맞춰진다는 이야기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면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겠지만 어쨌든 집계 상황표 자체가 부풀려진 조작된 것이다.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 이분 말씀은 예, 지난 방송을 보고 2번 3번에서 모든 작업들이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뒤가 아니고 앞에서 다 작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보낸 메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차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개표 상황표가 개표장에서 공개가 되고 개시가 되면서부터 개표 상황표가 공표되고 집계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부터 조작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의 주장이니까요. 입력 데이터가 선관위 집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동시에 KBS, SBS, MBC 서브 DB로 동기화되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개표 상황표가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조작하고 개표 상황표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다른 선거 전문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관내 사전투표와서 뻥튀기는 투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분석 경험으로 실제 투표자 수, 관내 투표자 수 그리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목표하는 투표자 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통합 명부 시스템이 보여주는 숫자는 이미 뻥튀기 된 숫자로 투표함에 투입된 숫자와 발표된 숫자만큼의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지를 투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로에 기록된 숫자는 뻥튀기 된 숫자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액면 그대로 소개를 한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집계 조작이 이런 핵심적인 그런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보조 서버, 메인 서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제시하신 분은 그게 아니고 집계 들어가기 전에 예, 여기서 보게 되면 2번하고 3번 사이의 모든 작업들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예,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갓을 하나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 사전투표록에 기록된 후보별 득표수가 이미 조작이 반영된 뻥튀기 된 숫자라는 겁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모든 조작이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 그것은 사전에 잘 짜여진 방법에 따라서 실제 투표자 수, 관외 투표자 수 그리고 본인들이 조작하고 싶은 투표자 수를 고려해서 시간대를 별로 배분하여 증가시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용이 기록되는 투표용지 발급기에 몇 매가 여러분들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몇 부가 발급됐다는 것은 이미 예, 조작이 반영된 거란 이야기죠. 이게 이미 반영된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공병호 TV를 쭉 보아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한 시청자가 제보한 강서구 선거 결과 수평 주기는 시간대별로입니다. 시간대별로인데 그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가 하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후보별 득표수가 예, 후행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 앞서고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것을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우는 개표 상황표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방송사 발표 수치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 사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선거 방송.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하니까 여기에 이 노란색 방송이 먼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송이. 방송이 따라가고 그 뒤를 실제 개표 상황표가 따라간다는 거죠. 위에는 진성준의 방송 득표수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건 개표 상황표 먼저 발표되고 그다음 방송 수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방송 수치가 먼저 가고 개표 상황표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한 분한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그분 의견이 도착하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하나 더 등장한 겁니다. 집계 조작 뒤에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예, 앞에서 짜여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예, 이 가설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제야 전문가는 예, 11.12가 손을 댄 가장 유력한 그런 장소 같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사전투표가 이미 실시되는 동안 숫자 조작을 다 진행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설은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